더 풀게. 다른 건 다 녹화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어차피 우리 시간 안에 어차피 풀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 이제 중요한 건 다 했어. 다시. 자, 19번 봅시다, 여러분들. y는 2, x승이 있죠? 여기 위에 있는 점 t, 그리고 마이너스 t, 이렇게 있잖아. t, 2의 t승, 뭐 t, 2의 마이너스 t승 있죠. 여기서 뭐? 접선을 6스크어. 그때 얘가 얼마 이루어? 얘가 4분의 파이 이루는 거 맞죠? 그럼 뭐 필요해? 접선의 기울기 필요하죠? 그럼 완전 쉬운 문제죠, 얘도.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이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기울기 얼마? 2의 t승. 이 친구는 기울기 얼마? 2의 마이너스 t승이죠? 됐니? 그럼 끝난 거야, 사실상. 왜냐면은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결국에 뭐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뭐 이런 걸 거니까. 그럼 여기 예각의 크기가 45도면은 탄젠트 4분의 파이 있죠?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 더하기 2의 t승, 2의 마이너스 t승 분의 2의 t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 인정? 이게 기울기니까 모르겠다고? 다시 중간부터 다시 공부해, 그럼. 그럼 기말고사는 아마 너네 한 12월쯤 끝나겠다, 야. 복습해라. 근데 원래 여기 절대값 씌워줘야 되죠. 근데 절대값 안 씌워도 상관없어, 얘는. 왜냐면 어차피 여거 양수고 얘도 어차피 양수지. 왜냐면 t가 마이너스 t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2의 t승이 2의 마이너스 t승보다는 크니까. 됐죠? 그래서 이게 얼마죠? 지금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인 거 알고 있지?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얼마야? 2의 t승이랑 2의 마이너스 t승 곱하니까? 1. 그럼 얘는 분모 2잖아. 곱해 올려줘. 그럼 2의 t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 일단 이게 2인 걸 알게 돼. 됐죠? 여기서 문제가 뭐 물어봤냐면 2점하고 2점 있죠? 이렇게 쓱 이어졌을 때 얘 기울기 물어봤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얘에서 얘 빼면은 2t분의 2의 t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분자는 해결했네요? 분자 얼마예요? 2라며 방금 2라며 t만 구하면 끝나지 이제. 그럼 t는 여기서 구하면 되지. 얘 사실 지수함수인데 역수관계인 거니까 대충 뭐 k 이런 거로 치환해. k-k분의 1은 2 k 곱해 이쪽으로 넘겨.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은 0.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판별식 암산해보면 무조건 양수지. 여기 마이너스 빠져있는 것 때문에. 그쵸? 그럼 어쨌건 근의 공식을 쓰면 근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근의 공식을 써 이제. K는 근의 공식이니까 이거 짝수니까 1 안 쓸게. 그럼 1 얼마 루트 그리고 마이너스 2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K가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거를 K로 치환한 거 알고 있지? 이게 T승. 얘는 말 안 해도 뭐니까? 양수니까 누구 골라와야 돼? 플러스 골라와야 되죠? 즉 이의 t승이 1 더하기 루트 2니까 t는요 ln 2가 이쪽으로 치워지는 거니까 1 플러스 루트 2. 됐죠? 이 역수 취한 게 정답이죠, 1번. 그 다음 32번으로 갈게요. 다 있어! 주문제 나왔어! 어때? 나는 32번을 아, 야, 이거 32번은 여러분들 이거 그냥 딱 보자마자 그냥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잖아. 물론 그래프 안 그려도 돼. 근데 나는 만약에 32번을 봤는데 맞죠? 딱 봐. 얘 우함수야 기함수야? 딱 봐도 기함수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으면 뭐가 달라져? 부호만 다르니까. 그 말은 다시 마이너스 붙이면 같아진다는 얘기니까 얘 기함수죠? 0,0 지나는 거 바로 보이죠? x 무한대로 보내봐요. 어디로 가?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도 0으로 가지. 근데 얘 무한대로 보내면은 잘 봐! 얘 무한대로 보내면 전체 부호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러면은 잘 봐.
F축이 있어.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0으로 가는데 부호는 양수지. 그러면은 점근선 이제 이쪽으로 빠지지. 양수니까. 그러면 그래프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런 기함수로 그려질 거야. 여기 0이고. 맞니? 못 믿겠으면 뭐 미분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뭐 하시면 돼요. 어차피 미분해야 돼 너네들 이거 풀려면. 원래 이거 그래프로 푸는 거 아니야. 애초에 이거 해설도 그래프가 없을 거야 아마. 내 기억엔 그래. 어쨌건 제가 얘들아 애플 프라임 0 있죠 이거. 이게 미분합시다. 애플 프라임 X 맞죠? 얘 미분하고 그냥 바로 할게. 이거 어차피 너희들 시간 낭비하기 싫으니까 이거 분에 1-X 주고 됐죠? 자 그럼 알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 얘들아 하나씩 하자. 분모는 항상 양수지. 그러면은 도함수의 부호에 영향 주는 건 분자야. 맞죠? 분모 항상 양수니까. 그럼 분자만 확인하시면은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죠. 마이너스 1하고 1일 때 근간은 맞니? 그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냥 그래프 그대로예요. 맞불이니까 극대가죠, 극소가죠. 극소 같지. 근데 여기 얼마? 마 1. 그럼 여기 얼마? 1. 예상했던 대로 기함수 맞아. 당연히 이거 대칭으로 나와줘야 되잖아. 됐니? 그리고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 1이죠? 그렇게 기억 해결하는 거잖아. 기억은 그렇게 해결하는 거지. 그 다음 니에는 문제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이냐. 그 말은 fx의 최소값 있지. 최소값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같으면 되죠? 근데 최소가 언제일 때인 거 알았어? 마이너스 1일 때인 거 알았죠? 물론 뭐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처음부터 그냥 보자마자 그래프를 알든 어쨌건 하셔야 돼. 알겠죠? 아니 그래프 연습 하긴 해야 되겠다 너네. 다음 시간쯤 할까? 시간 다음 시간에 합시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얼마야?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fx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네. 그치? 그 다음 디귿. 디귿은 0, a, b, 1 이거인 a, b가 있는데 여러분들 b-a분의 아이고 fb-fa가 누구보다 크다? 1보다 크냐 물어보고 있죠? 얘는 사실 아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한 번 더 미분해서 이게 도함수 보셔도 되긴 돼. 근데 아까 우리 처음에 풀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하지? 0일 때 기울기 얼마? 이게 기울기 1. 이게 기억이잖아. 기억. F'0은 1. 이게 기억이죠. 근데 여러분들 특별히 지금 이거 보시면요. 0보다 오른쪽만 볼 거지. 0보다 오른쪽이고 1보다 작은 AB에 대해서. 그럼 AB가 대충 이런 데 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여러분들 얘는 뭐야? A, FA랑 B, FB 있지. 이어졌을 때의 뭐? 기울기죠? 평균 변화율. 그럼 여기 대충 A, FA, B, FB 이거 이어주면은 1보다 클까 작을까? 당연히 작아야 돼. 그래프를 봐도 되고 쌤 그래프 못 믿겠다 이러면 뭐 해야 돼?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거 뭐야? 무슨 볼록?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니까 그래. 근데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거 하라고. 아까 뭐 했어? 무슨 정리? 평균값 정리 써야 되죠. 얘랑 뭐랑 같아지는? F'C랑 같아지는 C가 이 C가 열린 구간 0, 1에 존재하겠죠. 열린 구간 0, 1. 0하고 1 사이에. 그치?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 번 더 미분해서 이게 뭐인 거 확인해야 돼? 위로 볼록인 거 확인해야 된다고. 위로 볼록이라는 건 이게 도함수가 음수란 얘기는 도함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니까 0인 순간이 길기 1이지. 그럼 0보다 큰 순간 있죠. 이게 이거야 이거. 0하고 1 사이에 있다고. 0보다 클 때는 그러면 기울기가 더 작아지겠지, 감소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1보다 작아야 된다고. 근데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야, 디귿에. 알겠죠? 사실 평균값 정리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제일 엄밀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아, 물론 이것도 괜찮아. 평균 변화율? 어, 나쁘지 않아. 그 다음에 서술은 마지막 문제. 같지만 사실 마지막 문제 아니. 마지막 같지만 마지막은 아니야.
해산고 7월 졸업사진 그거 찍는 날에 아무튼 학원 안 오기만 해봐라 너네. 아 이미 졸업한 뒤라고? 이미 졸업한 뒤라고? 이미 그거니까? 아 그건 오케이 인정 인정 오지마. 아. 너네 그 7월에 찍는 거 맞아? 부정하는 거야. 아무튼 아직도 컨셉 안 정한 사람들 있어? 아직도? 담이는 정했어? 마음속으로? 아 정한 게 있어? 안 정했어? 아 담이 표정 보니까 정했는데 말 못해서 거짓말하는 표정이네. 알았어. 아 맞아 이 광남은 이미 끝났으니까. 김찬아 넌 뭐 하려고? 아직 안 정했어? 아무튼 그거 한 번뿐인 거예요 인생. 군인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농담. 하 진짜 내가 바로 정해줄 수 있는데 진짜. 그러는데 일단 봅시다. 얘도 사실 수학투랑 또는 수학화랑 연관 깊은 애잖아. 수학화에서부터 오지 개념은. 얘가 뭐가 존재해? 역함수 존재하죠. 역함수 존재한다는 거는 항상 어떻다는 얘기니까 1대1 대응 이거 말고 이거는 수학하에서 끝내시고 항상 얘기하죠. 항상 뭐거나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거나 둘 중 하나여야 돼. 맞죠? 근데 우리가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뭐로 보니까 도함수로 보는 거지. 그래서 수학2에서도 이거 실컷 하잖아. 실컷 F'X'. F'X는 일단 이거 미분하면 뭐 나오지? 얘 미분하면 4X 플러스 2에 KX 나오죠. 그쵸? 그다음 더하기 얘 냅두고 얘 미분하지. 근데 얘 미분하면 뭐만 떨어져? K만 한번 똑 떨어지는 거 맞죠? 그럼 K랑 얘랑 곱한 거 이렇게 묶이죠? 같이? 그럼 같이 계산해. 2K X제곱 그다음 여기 2KX 1K 그러니까 정리해주면 이거죠. 2KX 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4X 더하기 K 플러스 2에 KX 됐죠? 그래서 얘가 뭐이길 원해?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하길 원하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항상 뭐인 거 알아? 양수인 거 알지? 그래서 이제 전체 부호는 얘가 받아오는 거 맞죠? 근데 얘가 지금 몇 차인지 알아 몰라? 몇 차인지 모르잖아 사실상. 뭐 때문에? 변수가 하나 있지. 뭐 때문에? 그래 K는 0인 것 때문에 변수 있는 거 맞죠? 변수 다 막아주고 시작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근데 K가 0일 수 없어 어차피. 얘들아 K가 0이면 얘 날아가지. K 0이면 여기 몇 X 남아? 4X 더하기 2에 이렇게 남죠? K 0이니까. 그럼 여러분들 F'X가 얘거든? 1차 함수? 1차 함수는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지.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이려면 F'X가 0 이상이거나 F'X가 0 이하여야 되지. 언제? 항상. 근데 항상 얘가 0 이상이다. 0 이상이다 할 수 있어? 없지. 직선을 뚫고 나가잖아 그냥. 그래서 이때 안 돼. 즉 K가 0이면 안 돼. 그래서 뭐여야 돼? K가 0이 아니어야 돼. 근데 K가 0이 아닐 때 여러분들 봐. K가 만약에 양수여봐. K가 양수면 얘가 지금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죠. 너네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지? 얘가 도함수인데 얘는 양수야 항상. 도함수 부호에 영향을 주는 애가 얘야. 2차. 그래서 얘만 볼 거야. 그치? 만약에 K가 양수면 얘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일 때 여러분들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밑에 있을 수 있니? 항상? 절대 없지. 왜? 여기 무한대랑 여기 무한대로 올라가는 부분이 꼭 생기잖아. 맞아? 항상 X축보다 밑으로는 못 내려. 하지만 뭐는 가능해? X축보다 위에 있게끔은 할 수 있지. 또는 뭐도 돼?
접하는 것까지 가능하죠? 즉 k가 양수일 때는 여러분들 f'x가 항상 0 이하로 만들 수 있어? 없다고. 대신 이건 가능하다고. 항상 붕 뜨게는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판별식이 어때야 돼? 0 이하여야 되지. k가 음수일 때, k가 음수일 때는 이 차함수가 위로 볼록이죠. 얘들아 위로 볼록이면 얘가 위로 볼록인데 위로 볼록인 애를 항상 0 이상으로 만들 수 있어? f'x를 절대 없지. 왜? 위로 볼록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지는 부분이 무조건 생기거든. 대신에 뭐는 가능해? x축보다 항상 밑에 있거나 접하게는 만들 수 있지. 즉 얘를 뭐를 만들 수 있어? 0? 이하는 만들 수 있죠. 근데 이 경우도 뭐니까 판별식 d가 0 이하죠? x축이랑 접하면 0이고 떨어져 있으면 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우 나눠서 생각하는 건 맞아. 얘는 k는 0. 오케이? 경우 나눠서 생각하는 건 맞는데 근데 마지막에 그냥 보면은 이 경우나 이 경우나 판별식 0 이하여야 되니까 그냥 처음부터 여기서 딴짓 안 하고 판별식이 0 이하다 이것만 해도 되긴 되는 거지. 사실 보자마자 아 그럼 이것만 하면 되겠네 하면 사실 틀리고 경우 나눠서 생각해주는 게 무조건 맞고. 되겠죠? 이거 한번 끝나? 미친? 안 끝났어 얘들아 지금. 어? 우리 지금 녹화 꺼요? 네 녹화 꺼요. 천재! 아 또 녹화를 끄면 또 수업 끝난 것 같아.